수 있을까? 잠시 후 이 좁은 데서요? 본격적으로 산통이 느껴지는 듯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가쁜 숨을 몰아쉬는 녀석. 야, 우리 어머니랑 호흡이 진짜 잘 맞네요. 아주머니도 그런 나비의 모습에 덩달아 조마조마해지는데 딸통을 내주셨어요. 그렇게 4시간째 진통이 이어지던 그때 나왔나봐. 나비의 다리 사이로 꼬물꼬물 모습을 드러내는 아기 고양이. 아유, 드디어 첫째가 세상에 첫 발을 내딛었다. 나비도 애지중지 핥아주는데 그렇게 또 얼마가 흘렀을까. 새벽 3시 마침내 건강한 둘째도 그리고 엄마를 꼭 닮은 셋째도 다행히 아픈 녀석 하나 없이 모두 건강하게 태어났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출산의 고통이 오죽할까 지켜보던 아주머니 마음이 짠해지는데. 고생했어 나비야. 그렇게 장장 8시간에 걸친 뼈를 깎는 상고 끝에 나비가 세상에 건네준 소중하고 귀한 생명들. 아이고, 엄마가 불어넣어준 따뜻한 입김 덕분에 세 남매 모두 기운차고 건강해 보이는 모습 정말 사랑스럽다. 아유. 그런 아가들을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품에 안는 엄마 나비. 이제 모두가 제자리를 찾은 것 같다. 이러려고 예쁜데요? 맨날 밤마다 온 거예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탄생은 신비로운 거 같아요. 그동안 뻔뻔한 불청객으로 꽤나 속을 썩였던 나비지만 오늘만큼은 아주머니도 고생한 녀석에게 정성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나비의 출산 소식에 달려온 이들이 있었으니 수고했다. 아이고, 객기 생활하면서 새끼까지 놓고. 아이고, 뭐 뻔뻔한 고양이 나비 덕분에 온 동네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두 모였다. 그나저나 잠깐만, 아니 이 새끼들은 다 어떻게 하죠? 그동안에 정도 많이 들고요, 새끼도 낳고 그래서 가족들하고 상의 좀 해갖고 키우는 방향으로 하려고 그래요. 야, 또 새끼 낳으면 어떡해요? 아, 그러면 안 되죠. 어느 날 찾아온 불청객 나비. 하지만 그 뻔뻔함 속에는 새끼들에게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픈 엄마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나비에게 아가들은 물론 곁을 지켜주는 가족까지 생겼으니 더욱더 위풍당당해질 녀석의 앞날 기대해봐도 되겠지요? 얼마 전 중국의 한 수산시장에서는요, 폭탄을 먹은 오징어가 발견이 돼가지고 경찰이 출동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정말 뭔가 이상하게 배가 불러서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뱃속에는 1.3kg짜리 폭탄이 들어있었고요. 그것도 금방 터질 수 있는 폭탄이었습니다. 네, 그걸 모르고 혹시 막 이렇게 썰었거나 혹시 이 냄비에 이렇게 삶았거나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끔찍합니다. 아, 평소에 오징어를 이렇게 삶아서 통째로 이렇게 드시나 보죠. 네. 뭐 가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원래 오징어가 작은 물고기나 새우를 이렇게 잡아먹잖아요. 근데 먹인 줄 알고 뭐 폭탄을 삼킨 모양이에요. 그럴 리 없겠지만 생민 씨도 바다에서 수영하면서 이렇게 쉬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자, 오늘 동물농장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매달 배송되는 애견 박스 패치비, 스피킹에 강한 서일 영어학원, 동물을 가족처럼 롯데 마이펫 보험, 슈퍼 프리미엄 영양식 시저,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